안녕하세요. 교통 읽어주는 남자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2일부터 변경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바뀐 건 아니고요. 일부 한 10% 정도 변경사항이 있는데 오늘 변경사항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바뀌었어요. 신유형이 추가되는 거, 그리고 문제의 순서가 바뀌는 거, 그리고 보기가 바뀌는 세 가지 사항인데 이 중에서 문제가 바뀌거나 보기가 바뀌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닌데 이 신유형이 추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신유형이 추가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자지선다, 사진형, 일러스트, 표지판, 동영상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자지선다 부분에서 62문제가 변경이 됐고 사진형이 1문제, 표지판이 8문제, 동영상이 5개 변경이 돼서 총 변경 비율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겠고요.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자지선다가 바뀌었고 비율상으로는 동영상이 제일 많이 바뀌었는데 동영상은 원래 문제가 몇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좀 배점이 높죠. 그래서 바뀐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이 76문제가 됐고요. 1000문제니까 변경 비율은 한 7.6% 정도, 8% 정도 변경이 됐는데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8% 변경도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죠. 76문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그럼 바뀌었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 한 14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있죠.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가 있어요. 수소자동차는 아직까지 대중화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수소자동차의 특성, 그 연료의 특성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특성 관련된 문제, 겨울에 또 막 강남 사태 관련된 영상은 여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타이어, 윈터 타이어냐 뭐 서머 타이어냐 이런 거 관련된 얘기고요. 가짜 석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적성검사의 주기, 75세 이상 3년으로 단축된 그 적성검사 주기 관련된 얘기고요. LPG, 옛날에는 장애인만 혹은 택시만 쓸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됐으니까 LPG 연료에 관한 얘기 해야겠죠.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있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관련돼서 앞차와 뒤차의 간격 유지해주고 혹은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고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역시 또 안 할 수 없죠. 전기자동차는 충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 충전소 관련된 얘기, 충전면을 또 딴 사람이 짐이나 차로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 그거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또 횟수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그 사항들이 있고 최고속도 위반 있죠. 100km 이상 넘게 과속하는 거, 뭐 100km 구간인데 200km로 주행하고 이러는 것들 있죠. 최고속도 위반, 초고속 위반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이 됐고 안전속도 5030이 있어요. 시가지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주택가도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들이 또 역시 문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보호의 원칙 관련된 내용, 또 블랙아이스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떤 게 블랙아이스인가 그런 내용, 공사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한 것인가, 공사 구간의 종류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 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주로 추가된 신유형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2021년 2월 22일자로 시행이 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 그 변경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고요. 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